아들이 시키는 내가 말할 수 없다. 힘들지? 벌써부터 겨울 걱정하고. 아유. 겨울 걱정이 하는 게 아니고 세종에서 이거 갖다 버릴 데가 없어놨더니 이거 가져온 거야. 뭐 이 정도면 내가 말하고 하겠노, 사람아. 놈들 갖다 버리는 걸 와 여기 갖다 버려갖고 이렇게 고생. 그러니까 이게 또 다 달려 있다. 아이고, 얼른 가라. 잔소리하려 그래. 뭐 언제 왔는데 가자 가르카나. 그러면 이거 자르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자르지 뭐 말이 그리 많노. 더운데 하니 안 하나 누가 더운데 누가 하고 싶어 하나. 겨우내 화목 보일러로 난방을 한다는데 그야말로 산처럼 쌓여 있는 장작. 일 욕심에 이어 땔감 욕심도 많은 정분 야사의 솜씨다. 아이고, 내 엄마 걱정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. 다음부터 이런 거 좀 가 오지 마라 그거. 아 이거 3년 땔게 했는데도 또 이래 하잖아. 이거 뭐 3년 떼야 한 7년은 떼겠구만. 왜?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. 아 이거 3년 뗀다 가야 7년 뗀단다. 이렇게 떼 뭐. 그렇대. 7년 시끄럽다 말하지 말이. 말 안 하다가 한마디 하면 어느 순간 나타나고 말하지 말라고 하고. 응?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. 일하는데 뭐 말이 많아. 하루는 부터 하고 치고. 저 부지런하게 많이 모으셨네요. 그래도 겨울에 많이 떼요. 좋단다. 행복하지? 좋지. 밥 안 먹어도. 나는 뭐 이래놓으면 좋죠. 뭐 조청도 꼬우고 두부도 해먹고 매주도 삶고 뭐 어마한 거 다 하니까. 그 돈 돌 일 없잖아요. 해주면 좀 아들도 힘들고 우리 신랑도 힘들지만 그래 나는 좋아요. 여기 오늘. 그렇게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아왔다. 딸 하나 아들 하나 자식들 결혼시키고 단출한 살림이지만 바지런함이 몸에 밴 탓에 일감은 줄.